유흥업소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이 실내 체육 시설에 이어서 또 다른 복합 건물 집단 감염으로 번졌습니다. 지금까지 유흥업소 관련 환자가 무려 297명, 이 중 60%가 접촉자입니다. 그러니까 연쇄 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졌다는 건데요. 보건당국은 이 7차, 8차까지 세다가 산출을 그만뒀습니다. 이제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실상 역학 조사 범위를 벗어나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원양선사 사무실과 식당 등이 모여있는 서구 암남동의 한 복합 건물입니다. 유흥업소 발 연쇄 감염이 이곳으로까지 번졌습니다. 4개 층 8개 사무실에서 직원 등 모두 23명이 확진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곳에서 최초 환자가 나온 지 9일 만에 건물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이분들 간에 접점을 찾기 위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했지만 불분명한 접점이, 분명한 접점이 없고 전수 파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건물 내에서의 추가 감염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여 오늘 동선을 공개하였습니다. 유흥업소 발 연쇄 감염이 사하구 체육시설 60명 집단 감염, 또 이 복합 건물 23명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렇게 유흥업소와 관련된 환자는 297명에 이릅니다. 전체 환자 60%에 해당하는 178명이 접촉자로 감염 고리가 10차 이상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가 하루 새 15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서부 상권을 중심으로 한 조용한 전파가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감염원 불명 사례가 많다라는 것은 지역사회에 깜깜이 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상황이고요. 검사 양이 늘면서 깜깜이 감염이었던 분들도 검사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면서 감염원 불명 사례가 같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부산시는 사하구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에 이어 모레부터 부산역에도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